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비율 형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도입이 물류 시장부터 해서 최근에는 자동차, 2차전지까지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침투율이 커져가고 있는 이 물류용 로봇 시장에서의 이 시장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로봇이 여러분들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이런 애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는 좀 다른 분야를 보실 때가 됐다. 이제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떠한 주식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인데요. 또 삼성전자가 투자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원체 응달책방 채널에도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그것도 또한 탈세가입니다. 네. 탈세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많은 일감을 필요로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미 로봇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를 인건비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은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로봇은 인간을 좀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 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봇의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 대기업들에서 많이 쓰여지는 로봇이고 서비스용 로봇은 좀 더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예를 들어 제가 이 물통을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첫째 뭐가 필요할까요? 이 물통을 봐야 하는 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물통을 여기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통을 실제로 옮기는 이 팔이 필요하죠. 손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쉬운 건 뭘까요?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뇌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이 손팔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손팔. 맞습니다. 좀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센서입니다. 네, 요거를 실질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내가 잡고 움직이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D TOF 센서가 필요해서 좀 어려워요. 이 모든 내 공간을 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뇌 역할을 하는 거죠. AI. 그래서 지금까지의 로봇은 이 손, 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로봇 위주로 개발이 되고 상용화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그게 더 만들기 편하고 쉽고 싸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만들기 부담스럽지 않고 쓰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기존에는 기술 개발 시기가 좀 덜했을 때는 이 팔, 다리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만들 때 부피가 너무 컸어요. 이 소형화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옮기려고 하는데 팔이 최근에 범죄도시 혹시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마동석님 팔을 보시면 저희 한 5배가 되거든요. 그만한 팔로 쓰는 거예요. 이 물통 하나 옮기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잖아요. 조그만한 팔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그 팔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공간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았던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소용하고 좀 더 사람이 원하는 것들로 딱 그때마다 지시를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협동 로봇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 국내 압도적 1위고 네. 글로벌로 봤을 때도 탑5에 들어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정말 좋게 보는데 얘가 안타깝게도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 상장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얘가 상장할 때 맞춰서 공모가가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하면 저는 청약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 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번 삼성이 필요로 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했죠. 삼성도 필요한 게 반도체 공장에서 이거 다 필요하거든요. 팔다리.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공장을 무인화로 돌린다고 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투자를 더 발빠르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르메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뉴르메카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키하죠. 문제는 이 협동로봇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시장이라는 거예요. 벌써요? 네. 이미 지금 일본, 뭐 중국 업체들, 그렇구나. 미국 업체들 막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또 상대적으로 낮죠. 팔과 다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실 이 제조 공정들에서 많이 도입이 돼서 쓰고 있고요. 새로운 기업이 기존에 이 쓰는 로봇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성능의 로봇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있다. 즉 기존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자니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나마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로봇의 눈과 뇌 역할까지 필요한 로봇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서비스형 로봇. 서비스형 로봇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문적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도 쓸 수 있느냐 범용적인 거냐. 그래서 전문적인 로봇의 대표적인 게 물류용 로봇과 배송용 로봇입니다. 실제로 물류 창고 가보시면은 로봇들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 탁 받아서 쌓아놓고 이 운반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를 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기업들도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갖췄으니까. 해외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 이런 로봇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지금 이익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류용 로봇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AGV 그 다음에 AMR. AGV는 쉽게 말해서 이 경로 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야 로봇아 내가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이대로만 움직여.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만약에 갑자기 사람이 치고 들어오거나 장애물이 놓여졌다면 얘는 일을 못해요. 대신에 정해진 루트대로만 움직이니까 빠르죠. 그리고 비교적 만들기가 쉽겠죠. 네. 싸겠죠. 네. 그래서 원래 얘가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공장들이 되게 소분화가 되고 엄청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공정들을 계속 바꾸고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이 라인을 설정해놓은 로봇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게 다 비용이더라고요. 네. 이게 비효율적이니 아 이게 좀 더 지가 알아서 하는 로봇이 없을까? 그게 이제 AMR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얘는 자기가 알아서 센서가 다 했어요. 장애물이 있네? 피해갑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출발점과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최적화된 라인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용이 비싸죠. 네. 다만 그 이후 부가적인 비용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비율 효율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도입이 물류시장부터 해서 최근에는 자동차, 2차전지까지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침투율이 커져가고 있는 이 물류용 로봇 시장에서의 이 AMR 로봇 시장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쪽도 두산 로보틱스가 괜찮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하던 건 아니었는데 얘를 하려고 지금 제품 개발 및 양산의 단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저는 좀 대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요. 그 외에 30년간의 업력을 갖춘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개발하고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 유진 로보티즈가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막 기업들한테 납품하고 이러한 이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력들이 채워지면은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업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몇몇 기업들한테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티로보틱스, 뭐 V1텍, 그다음에 티라유텍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5개 정도 기업이 있어요. 얘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 협동 로봇 대비해서는 시총이 많이 좀 가볍습니다. 좀 비교적 저평가 됐다는 거죠. 근데 걔 중에는 협동 로봇보다 돈을 이미 더 잘 벌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기준으로는 막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사실 앞으로의 성장성은 저는 이 자율주행 로봇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배송용 로봇 시장까지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미국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려고 점차 로봇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로봇이 실외를 자유롭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 지자체에서 하나둘씩 완화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실증 사업이 돼버리면은 이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딱 이러면 우리나라에 저는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1번으로 떠올라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좀 있나요? 경쟁력이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요. 그래도 있긴 해요. 근데 얘의 가장 큰 투자 관점은 이제 삼성과 같이 커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봇은 진짜 미래 산업 중에 점점 더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불과 코로나 때만 해도 로봇이면 되게 먼 얘기 같았는데 맞습니다. AI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쵸.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제 완전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로봇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그때 참 욕 많이 먹었어요. 뭐 또 로봇이냐. 말도 안 된다. 테마주 아니냐. 네, 그리고 뭐 인간을 뭐 대체하냐. 그 많은 기술력도 없다. 근데 그때도 이미 대기업들은 많이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1인 기업들도 다 로봇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솜사탕, 커피 다 이러고, 네. 치킨 다. 치킨도 튀기고, 뭐 서빙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로봇 청소기도 로봇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요, 수빈쌤, 지금 1억 정도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세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로 그려놓고, 그때그때마다, 좀 더 높은 확률적으로 비중을 좀 증액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방향성만 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만 봤을 때는 현금 20% 내외로 유지를 하면서 장기적인 포트에 대한 탈세기와 저는 핵심 수혜 업종 신입 가방반 여기에다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관점에 좀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포트는 이제 계속 박스권 매매에 있어서 차트 매매를 하는 거죠. 단기 매매 아직 안 올라간 애들 바닥권에서 새롭게 올라온 애들 매매는 한 20, 30% 정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신입 가방반이 뭐냐고 댓글에 제가 봤을 때 탈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신재생, 2차전지, 카메라 센서, 방산, 반도체, 장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수빈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도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찾아뵐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무리하지 않는 투자로 계속해서 작은 승리를 쌓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주식에 100%도 없고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는 매매는 절대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본 게 여러분의 스스로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입니다. 그냥 저의 인사이트를 그대로 들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좋아 보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일부만 빼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저의 의견이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지? 그 근거는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그러면 내가 A를 생각했더라도 B에 대한 근거는 뭔데? 그 근거가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A에서 B로 조금은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좀 대응의 해안이 필요한 거고 반대로 B에 대한 근거를 내가 봤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A가 여전히 좋아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A를 꾸준하게 밀고 붙이시면 됩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의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확신을 가진 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될까 말까에 대한 애매한 게 있다면 그거는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무조건 돈 벌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내가 투자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한다라는 내 자신의 확신이 든 것만 선택적으로 하세요. 절대 많은 종목을 많은 매매를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한 종목을 투자를 하도록 확실히 100% 나의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